자, 갑니다. 양해고등학교 관계사 챕터 14. 오케이, let's get it. 갑니다. 뾰로롱! 712번부터입니다. 그지? 맞습니까? 자, 보세요. 자, 관계사절 우리 보시면,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시작. 우리 대명사에서 계속조 용법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지? 시작. who, 그지? 그리고, 어떤 거 있어요? which, 그지? 그리고 나서, that은 없어. 그지? 오케이. 해석부터 우리 잠깐 또 챙겨볼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who는? 시작. 쭉 읽고. 그런데, 앞 단어 한번 읽고 나서 쭉 읽으라고 그랬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요. 앞에 있는 단어 볼 필요 없어. 쭉 읽고 여기서.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그것을 붙여야 될 때도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거 저번에 설명해 줬어. 그죠? 어떤 자리에 따라서, 요소에 따라서 좀 다른 거.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뭐라는 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장님이? 대명사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당연히 요 뒤에 뭘 따져야 돼? 시작! 3대 천생연분 요것도 항상 보실 줄 알아야 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여기까지 대명사고, 그지? 우리 관계 부사를 가지고 계속조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학교에서 미리 배웠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지? 뭐 있지? 1번 뭐 쓸 수 있어? 그만 치고 왜요? 응? 두 번째 그만 치고 when?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합니까? 가볼까? 얘는 쭉 읽고 여기에서 그런데 그곳에서라는 말을 붙이고 쭉 읽으시라고 그랬고 얘는 쭉 읽고 여기서 그런데 당연히 when이니까 부사니까 그때라는 말을 붙이고 쭉 읽으셔야 돼. 그지?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또다시 얘는 뭐죠? 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부사라는 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3대 천생연분이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완전히 존재하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런 시험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할게. 얘를 만약에 바꿔적으로 하면 의미에 따라서 and하고 but 또는 for도 있어요. for 그리고 나서 적절한 대명사. 만약에 앞에 사람이 여자면 she 한 명이면 남자면 he 여러 명이면 데이, 그지? 얘는 주로 뭘로 바꾸죠? 위치는 앞에 있는 단어나 어떤 내용 일부나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뭘로 바꿉니까? 뭘로? and, it, 그지? 물론 의미에 따라서 but도 있어, 그지? 그럼 얘는요, 바꿔자 그러면 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얘네들이 그 두 가지 역할 일을 할 수 있는 거 얘네가 한 방에 처리하는 애들이잖아, 그지? 얘는 당연히 부사니까 이렇게 대명사 안 나오죠. 대명사 안 나와, 그지? 부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시작. and 장소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얘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나갑니다. 끝. 표정들 왜 이래? 뭐? 이 자식들. 자, 갑니다. 자, 712번.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컴마 찍고 who입니다. Who didn't recognize me at first. 이렇게 돼 있어. 나는 만났어. 그지? 내 오래된 친구를 만났어. 자, 컴마 찍고 who입니다. 그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앞 단어. 그 오래된 내 옛날 친구는 didn't recognize.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지? at first,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 누구세요? 어디서 뵌 분 같은데? recognize, 그지?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 뜻. 뭐, 똥마리인가요, 뭐야?
이 자식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배탈이 어딨어? 배탈 같은 거 저리 가라 그래. 자, 갑니다. 713번. One of the best ways. 자, 원어민 당연히 우리 해서 맛보세요. 하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보세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하지? 명사 뒷자리잖아, 그지? 우리말 뭐 붙여? 리을 사운드 또는 적절히 니은 사운드 붙이면 돼, 그지? 배울 최고의 방법은, 방법 중에 하나는, is, 이다. 여보세요, 여긴 조심해야 돼, 하나.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원이야, 원. 하나야, 두 개야.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 수, 그지? 요렇게까지도 우리가 챙겨주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데 뭘 배우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다.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컴마 찍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enhances. 뭘 향상시켜준다고요?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야?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거.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여기 내가 잠깐 뺐지만, 잠깐 보세요. 자, 우리 1대 1000쌤은 뭐지?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되지. 없잖아. 그치? 얘도 보세요. 1대 1000쌤분. 동사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어. 그치? 대명사야. 자, 714번 갑니다. 밀리언즈, 수백만 명은 apparently는 아마도라는 뭐군요. 뭐 대체로란 얘기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suffer from, 고통을 겪고 있어요. 뭐로부터? No mobile phobia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신종인 것 같은데. 컴마 찍고 위치니까 시작. 그런데 그것은 시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남한테 준게 아니라 그것이 포비아라는 그 단어가 주어진 거지. 주어졌어. 이름으로. 뭐라는 이름? 뭡니까? 노모포비아라고. 그러니까 뭐 핸드폰 없이 뭔가에서 좀 고통을 겪거나 심리적인 문제 생기는 거를 이런 용어가 있나 봐. 뭐 심리학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어. 자, 여기 보시면, 아, 내가 하나 안 적었는데, 그죠? 콤마 찍고 후, 계산점법으로 요거 있죠? 하나. 그러면 후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런데, 앞 단어의, 하고 쭉 읽어야겠지. 내 책, 그럼 마이 북이잖아. 마이와 같은 역할이잖아. 그럼 읽어봅시다. 잘 봐. 그리고 실제 얘는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이게 삽입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시간은 뭐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지?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이빨이 it away, 먹어서 멀리다 치워버리는 거야, 모든 것들을. else는 얘가 다른의 뜻이 있어요.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을 먹어 치우는데. 그지? 그 시간의 이빨이 다 먹어치우는데, is powerless, 힘이 없대, 무기력하대. 뭐에 대해서는, 뭐에 대항해서는, 진실이나 어떤 사실에서는 powerless, 힘을 잃어버리나 봐. 아주 뭐 좋은 내용이네. 716번, 자, curing, 치료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동명사 떴어. 그지? 치료하는 것은 first step, 첫 번째 발걸음이다. 요거 보세요. 요거 투부 정사야 뭐야? ing 왔기 때문에 무조건 뭐야? 전치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해석해서 우리말에 에로 붙이는데 우리 전치사에 ing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붙여? 것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걸음이다. 뭐 하는 것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된대. 콤마 찍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is hearing principle. 치료, 어떤 치유 원리입니다, 그게. 얘 명사 뒤에 EDN이네요? 뭐뭐 된진 원리? 언급된, 우리 멘션 그러면 언급하다, 말하다의 뜻이야. 언급된, 얘 동사 아니야. 명사 뒷자리 EDN. 언급된,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치료 원리래, 그게. 현대의학에서도요,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심정 안정이나 이게 안돼 있으면 수술대에 들어가지 않아. 굉장히 위험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내가 나을 수 있다,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찾아야지만 의사들도 수술하는 거 알아? 굉장히 불안하면 그래서 맥박을 계속 재잖아. 맥박수가 막 빨리 뛰고 불안해하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수술 못 한다고 하더라고. 안 해, 안 한다고 하더라고. 기다린답니다. 계속.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될 때까지. 왜냐면 뭐 의사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 수술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지? 생존 확률이 또 낮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경험상 알고 있는 거겠죠?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자, 갑니다. I've always had great many worries.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는 우리 뭐 여기 뭐가 들어간 거지? 시작. 완료 시제. 그지? 여보세요. 동사 have 동사 있지. 얘를 완료 시제 만들면 여보세요. have는 빌려온 말이야. 그죠? 얘 동사를 PP형으로 만든 거지. 그지? 그래서 얘 PP형이 누구야? had야.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는 쭉 가졌었다 이런 얘기지. 분석하잖아요. 저 무슨 용법인지 해석만 다 과거로 처리 또는 현재까지 뭐뭐 했다 정도 사운드 붙인다고 그랬지. 많은 그죠? 아주 크게 많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대를 읽으면 우리말로 1대1로 배치가 되지 않아. 그냥 얘는 얘를 합쳐서 그냥 아주 많다는 느낌만 가져가야 돼. 사실은 우리말로 1대1로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은 걱정거리를 내가 현재까지 항상 가져왔다. 자, most of which were silly. 자, 갑니다. 이거 뭐야? 위치 온 건 알겠는데 얘가 지금 떨어졌어. 응? 자, 그럼 여기 해석부터 가볼까요? most of는 우리 뭘 붙입니까, 원래? 시작. 뭐뭐세? 대부분이죠. 그럼 어쨌든 책임 보시면 어쨌든 동사 나가니까 문장이 연결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했던 거야. 그럼 일단 해석부터. 그럼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컴마 찍고 위치니까.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은 were silly, 아주 사소한 것들. 뭐, 그지? 바보 같은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다. silly. 그치? 바보 같은 애들 뭐 실실실 웃잖아. 실실실. 이 바보 같은 새끼 실실 웃어, 이거. 이 자식 이거. 그래서 silly. 여보세요? 자, 갑니다. 얘는 원래는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 잠깐 보세요. 요렇게 오고, what is가 이렇게 문장이 끝났을 거야. 그지? 얘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문장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어. most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응? 그것들 대부분은 were silly.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그지? 얘는 무슨 능력이 없어? 문자가 문자를 영역할 능력이 없어.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누구? 대명사, 슈퍼 대명사인 which로 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지? 자, 718번 갑니다. The manager set out. set out은 밖으로, 설치했는데 밖으로 내놓았다니까 제시하다의 뜻이야. 과거니까 제시했다. 제시했어요. Three solution. For the problem, 그 문제에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어. one of which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지, 그지? 해석해보면 one of는 뭐뭐세 하나인데 which니까, 컴마 찍고 which니까 그런데 그것의 하나가 응? 다시 한번 그런데 그것의 하나가 얘는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얘는 그런데 그것의 하나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의 하나가 뭐였다? 여겨졌다, 생각되어졌다, 고려되어졌다, 뭐 간주되었다 뭐로요? 가장 매력적인 걸로. 여보세요? 매력인 수동태야 이거. 이형식 수동태지. 여보세요? 다 때려 부신다. 나도. 자, 수동태 나오고 이렇게 얘 지금 효용사만 쓰고 지금 여기 뒤에 명사를 뺐네 지금. 그지? 어쨌든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이형식밖에 없다니. 그때 원장님 어떻게 한다 했지? 시작. 뭐뭐로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 말 붙인다 그랬지? 아 붙이지 마 나도 그냥 밑에다 그냥 놔둬.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세 개 지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매력적인 걸로 생각되어진 거야, 그지? 간주되어진 거지. 됐어요. By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좋아요. 얘는 원래 이제 잠깐 설명해 보자면 문장이 끝났고 one of 얘도 마찬가지 누구였었어요? 댐이었겠지. 이드 아니야? 왜 그렇지? 원은 뭐뭐세 하나라는 얘기하려면 여기 복수명사 꼭 와야 돼.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이시지. 원오브란 표현을 쓰지 않지. 719번 The Solar System.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황스럽지. 뭐가 있어?
뭘 당황해. 그치? 우리 앞에서 우리 전지사 있는 거, 그지?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지? 무시해. 영어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니까? 컷 맞추고 치잖아. 일단 무시하세요. 자, 갑니다. 솔라 시스템. 그런데 그것은 행성이래. 뭐처럼? 지구나 화성처럼, 그런데 그것이 행성이, 그런데 그것이 행성, 아, 얘네 봐. 그런데 그것 은 붙이면 안 된다. 요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아, 읽어보자, 일단. 행성인데, 빌롱.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일단,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얘도 또 삽입툴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같은 말이야. 원래 문장은 얘가 되는 거죠. Solar system was formed.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것은, 행성인데,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인데 포함되어 있다. 그지? 솔라 시스템이. 근데 그게 형성되었다. approximately, 부사죠? 대략, 이란, 약이란 단어지. 4.5 billion years 전 오니까 450억 년 전이지. 다시 한번.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잠깐 따져보자. 대명사 맞지? 시작. 1대 천세지문. 있지. 그지? 속해 있다. 얘 전명구니까 몰라. 좋아. 3대 천세지문이라 얘기하자. 그지? 명사 다 있지. 근데 잘 봐. 얘. 뭐지? 3대 천세지문. 2 있으면 뒤에 또뭐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 없잖아, 이거. 이거 대명사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식 알잖아. 이 2를 어디다 적어도 돼요? 여기에다 써도 됩니다. belong to, 컴마 찍고 위치. 앞으로 보낸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to 뒤에 있는 명사를 대명사 처리해서 문장을 합쳐버린 거지. 우리 이 to를 보내보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되죠. 무슨 표현이 있지? belong to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는 표현이잖아. 그지? 어디 어디에라는 그 명사가 얘입니다. 얘가 얘는 이거 있었어. 문장이 이렇게 쭉 흘러왔어. belong to 요렇게 돼 있었던 거였단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뭘로? 얘 명사잖아. 명사니까 얘를 뭘로? 위치로 바꿔서 보낸 거지. 근데 투가 따라간 거지. 형 어디 가? 나도 데리고 가. 따라간 거야, 같이. 오케이. 너 힘들어? 힘들어? 어? 이 자식은 보세요. 아, 그리고 완전히 저기 혁신을 이룹니다. 겨울방학 시작하는 것부터 수학은 계속 할 거야. 여기 원장님 월수금에 있고 화목에 저쪽에 용문학원에 있을 거야, 원장님이. 거기에 중고등부를 오픈할 거야, 다시. 그래서 3학년들 거기서 수업해. 고등 전문가원이 있어. 중등 전문가. 화목에 내가 원장님 거기서 상주에 있을 거야. 다시부터 원장님 중등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고 있는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중등부 애들 절로 갈 거야, 다시. 한마디 여기서 여기는 지금 강아 애들하고 지금 양일 양평 애들만 수업하고, 저녁에는 1학년, 고1, 월수에 1학년. 그래서 7시 한 10분인가 15분에 시작이야, 고등부. 월수에.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끝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 시간이 없어. 일단 먼저 가자. 그래서 지금 고1 애들 다섯 명 올라오잖아. 예비 고1. 네 후배들. 싹다네 후배들이잖아. 그 명문중학교 우리. 그지? 싹다네 후배들. 걔네 올라오면 이제 고1, 2만 두개 학년만 오냐 할 거고 여기 이제 고3 이런 애들 안 받을 거야. 못 받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 그지? 그래서 중등부하고 여기는 이제 고1, 2를 여기서 중점으로 하고 화목에는 저쪽에 이제 고등반을, 전문관을 다시 저쪽에 오픈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갈 겁니다. 영수학 계속. 알았지? 대신 월수로, 월수로. 그지? 월수 한번 맞춰봐. 뭘 맞춰봐. 무조건 맞춰. 그렇지? 보세요. 자,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죠. 이렇게 내가 왜 색깔 표시했냐면 여기 무슨 이제 관계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가. 그지? 자, 갑니다. In China. 그지? 나그 중국 놈 새끼다고 우리하고 얼굴 많이 차이나지? 그러니까 차이나야, 이 새끼들. 그지?
짱게 생겼. 죄송합니다. 중국은 비하한 건 아닙니다. 자,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silence, 침묵이 is valued,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되어지는 데니까 가치가 있는데, 너는 발견할 수 있어. 중국 속담을 발견할 수 있어. 중국 속담이 이겁니다. Loud thunder brings little rain. 큰 천둥은, 자, little. 여보세요. 앞에 어 있어 없어? 어 있어 없어? 없으면 얘 무슨 어? 무슨 어? 고등어가 아니라 부정어. 부정이야, 부정. 그래서 비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속담이 있나 봐. 자, 그럼 잠깐만 확인해 볼게. 얘 부사 맞죠? 부사 맞는 거 확인하려면 시작! 3대 천생문 갑니다. 시작. 1대 천생연분, 끝. 수동표현으로 돼 있어? 2대 천생문이 없는 거지. 1대 천생문이 지금 문장이 완벽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왜요? 맞는 거야. 만약에 바꿔줘 그러면 뭘로 바꿔줘라고 저기 이런 거 설명했니?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거 했니? 했어, 이거? 이런 거안 했어? 이런 엔드 뒤에 바꿀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때 원재민이 그런 거 설명하잖아. 뭐 이렇게 바꿔줘 이런 거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 설명들을 해주시냐고 이런 것들 다 해? 자, 721번 갑니다. South Africa is. 자, 현시가 be like 그러면 뭐뭐와 같다라고 읽어도 되고, like가 전인사처럼 쓰였잖아. 그럼 뭐뭐처럼이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어. 뭐와 같아? Giant Jew. 큰 동물, 동물원과 같대. 그지? 컴마 찍고 외웁니다. 시작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코끼리, 사자, 심지어 펭귄들이 wander freely. wander는 우리가 배회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목적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이 정신없이 좀비처럼 돌아다니면 이 단어 쓰고요. 그지? 동물들이 막 이렇게 배회하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 wander라는 단어 씁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지금 일형식입니다. 주어 병렬돼 있고 자동사로. 자동사는 뭐야? 주어가 동작하고 끝나는 거. 대상한테 올라가지 않는 걸 우리가 자동사라고 그러죠. 자, 722번 갑니다. 1949, 1949년에 앤디 워홀은 무브드 움직여갔어. 어디를 움직여갔어? 뉴욕으로. 그러니까 뭐야? 짐 들고 움직여가면 움직이면 뭐 어떻게 돼? 이사가다 뜻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시작했어. 뭐 하는 것을? 일하는 것. 일하기 시작했어. 그죠? 뭐만큼으로? 에즈만큼 처리합니다. 뭐만큼으로? 커머셜 아티스트니까 상업, 뭐 어떤 예술가만큼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앤디 워홀. 상업 예술가의 대부죠. 뭐라고? 예술하고 관련이 없다고 우리는? 이것도 다 예술 아니야, 우리. 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든 그림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모든 것들은 다 과학 안에 있는 겁니다. 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다 과학이야, 과학. 이것도 언어과학, 그지? 수학도 과학이면 사실은 수학이 아니라 다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뭐라 그래?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 과학이라는 에이스라고? 여보세요. 저 에이스하고 관련 없습니다. 뭐 홍보한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자, we planned our purchase seeds. 구매라는 거예요. 바이의 어려운 단어예요, 바이. 명사로 쓰였어. 우린 계획해서 구매를 계획했어요. For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로 전명구니까 그냥 붙입니다, 그죠? 물론 마지막 날을 위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 막 해석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별로, 그지? 의미가 없어, 사실은. 마지막 날에. 뭐에 또 변명구죠? 세일의 마지막 날. 컴마 찍고 when. 그런데 그때 가격이 유두비 리얼리 로우. 정말로 낮을 거다. 그지? 가격이 낮을 거다. 여보세요. 바꿔자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시작. and 그리고 그때. 자, 얘 부사 쓴게왜 맞냐면 시작. 1대 천생연분, 여기 형용사는 2대 천생분 따지지 않지? 1대 천생분 완벽한 겁니다, 지금.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그러니까 관계부사 쓴게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지금 비단 내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지만, 수능 얘기 나옵니다. 수능 얘기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랭킹을 보자면 3, 4위야, 얘네가. 관계사. 병렬 구조. 3, 4위에 들어가. 자, 724번. 자, 마지막 시간. 자, 시작. 아무런 이유 없이 뭐가 보여? 어? 명? 명. 이사이 뭐 생각했어? 대세한테 됐지? 지금 실려갈 것 같아? 힘들어? 돼, 안 돼, 이거. 자, 내가 갔다에다가, 센토리니에 내가 갔던 그 마지막 시간에, 그죠? 물어볼게. 내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뎀만 생각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결국은 이 뒷말이 우리말에 이 말을 붙일 수 있냐 없냐 때문에 항상 그냥 대수로 하지만, 저기 원래 뭐 생략된 겁니까? 그렇지. 근데 섣불리 왜이라고 하면 안 돼? 뭘 확인해야 돼? 1대 천세년분, 3대 천세년분. 완벽하게 왜냐, 그래서. 오케이. 그 마지막 그때, 그 시간에, 그 시간이 was 였다. 얘가 진짜 동사인 거죠? 어? 얘는 지금 뭐야? was in September when the 그러면 마지막 때가 그냥 9월에 있었다라고, 그냥 9월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지? 얘는 이제 콤마 찍고 웬이가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 9월에 날씨가 was really beautiful. 정말로 아름다웠다. 괜찮지? 좋아요. 됐어. 자, 일단 끊고 또 바로 주토피아 갑니다. 일단 수고했어요. 챕터 14 다 마무리 됐습니다. 관계사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진짜,